나쁜 어생이에요. 몸은 비로 고생했지만 표를 얻은 기분만큼은 홈런이다. 홈런. 18시간 기다려서 산대. 18시간 늦게 구했습니다. 롯데 화이팅.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기쁜 이들이 어찌 야구 팬들 뿐일까. 양장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 각종 간식들로 가던 길 멈추게 만드는 길거리 상인들 역시 대목 중에 대목. 제 가게는 저 위에 있는데 지금 저 오늘 시즌도 개막하고 이래서 직접 여기 싸들고 좀 나와가지고 선전도 하고 그러려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메뉴는 바로 이것. 피자하고 감자튀김하고 그럼 순살 이런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없어요. 바빠가지고 정신 뭐 못 찍는 때부터 뭐냐. 밀려드는 손님의 소음 돌릴 틈도 없다는데 판매되는 양도 어마어마하다. 치킨은 이제 야구할 때 평균적으로 600마리, 700마리 정도 나가고요. 피자는 한 200판, 300판 나가고요. 구름 관중 모여들다 보니 어찌구나! 지금이 기회. 덩달아 바빠진 이들도 있다. 각 회사마다 신제품 들고 나와 눈도장 제대로 찍기 위한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신제품 나가지고 무상 침대하고 시계가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입장 시작되고! 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으니 아, 소주 같은 거나 병 같은 거 있으면은 손님들 위험해서. 그건 모르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직까지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한단다. 물은 이거고. 틀려. 거품이 생겨요. 팬들 입장 완료됨과 동시에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는데. 하지만 개막 전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는 시구 아니겠는가? 3분에 입장하실 겁니다. 알려주십시오. 정말 장난 아니에요. 멀미날 것 같아요. 상상했던 거랑 진짜 현장에 오니까 너무 다르네요. 인기 스타만 얻을 수 있다는 시구의 기회. 카메라보다 야구 팬 앞이 더 떨린다는데? 자, 준비하시고 멋지게 성공! 한편 공식 개막 행사에 앞서 문학구장에서는 팬들을 상대로 때 아닌 오디션이 펼쳐졌다. 이 친구는 실력은 0점에도 열정만큼은 100점이요. 네,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야구장을 찾아온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형님이십니다. 야구 보러 와서 푸짐한 상품까지 얻어가니 일석이조. 오늘 야구 개막전이라서 모처럼 티켓팅하고 왔는데 이런 기회가 처음 갖게 됐는데 이거 받아서 정말 기분 좋고요. 오늘만을 기다렸다. 인천 SK 화이팅! 야생야사!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사는 야구 팬들 명단 자리 확보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 아, 그 자리를 빨리 맡아야 되는데 못 맡았어요. 유난히 명당자리 많기로 소문난 이곳. 취향에 따라 명당자리도 달라진다. 응? 관중석 한가운데 수상한 연기의 실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경찰한테 이럴 거요? 네,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겁고 재밌게 고기를 거먹을 수 있는 가볍게전입니다. 야구 경기도 좋지만 관중들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고소한 냄새. 야구장이 어느새 가족 외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데 야구장에서 먹는 고기 맛이 어때요? 에? 맛이 좋아요? 맛있어요. 일단 편하게 보는 것도 좋고 고기도 맛있고 야구도 재밌고 되게 좋아요. 이렇다 보니 어느새 경기 관람은 뒷전이다. 보실까요? 아, 쌈장님이요. 야구장에서 쌈장 나눠주는 거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커플 명당이라 하면 바로 이곳.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여기는 홈런 커플석입니다. 야구는 뒷전이고. 오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난 다시 할게. 뽀뽀하는 게 너무 편해요. 응원도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진정한 야구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명단. 눈앞에서 코앞에서 선수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바로 앞에서 바로 저 손에 잡힐 것 같아서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야구장의 매력은 너도 나도 하나가 되는 것.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모두가 다 내 가족이라는데. 이게 원래 그린존인데 돗자리 깔고 이렇게 막 응원하는 데라서 돗자리존이에요. 돗자리존. 여기 다 같이 이제 치킨도 먹고 다 같이 오른도순. 한여름 피서지를 방불케 하는 이곳. 돗자리 하나 깔고 앉으면 앉은 자리가 곧 내 자리요. 옆 사람 이곳 유사촌. 일상 탈출 활력 충전 야구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응원 때문이다. 대한민국. 11월부터 기다렸어요. 세수가 깔려가요. 응원하면 바로 이곳. 야구 팬들의 성기로 통한다는 사직구장이다. 3만 녀석의 이르는 좌석.